대부분 인류의 대사가 되어 그들 나라에 파견되는 거였어. 근데 마침내 그들이 여기에 온 거야. 너 미쳤구나. 저들하고 대화를 해. 1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무대 서서 저 얼마 전에 발레 공연을 했는데 발레는 이제 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연극은 오히려 노래랑 음악이 없고 그냥 다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했을 때가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 오늘 첫 곡으로 올리고 싶어요. 굳이 어떤 동물도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말고는. 아니 저것들은 우리 아구아구 먹어 치울 거야. 우리가 먹음직스럽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목을 따가지고 두 발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피를 낼 거야. 그걸로 순대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손말을 자르고 배를 날라서 야채를 따서 속을 떼어 넣을 거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내내 크리스마스 특별시. 우리 여기 야생이 오면 우리가 소리 지겠지? 자, 인간고기란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인간고기야. 옆쪽다리 누가 먹을래? 어? 먹은 누가 진짜? 엉덩이 아니야? 엉덩이는 아빠야. 얘들아 천천히 먹으면 고기 누가 먹을래? 천천히 이제 좀 그만 좀 해요 또!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겠어. 인간이 개구리 먹어서 복수하려는 거야. 흔한 삼아 그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8살이었습니다. 더욱 8살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8살 난 아이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면 아까 그 8살 난 아이처럼 모두 살인자의 본성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저희 소속사에서 제의를 하셨고요. 연극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좋은 작품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연극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작품이 뭐냐 그랬더니 베르베르의 베르나르 인간이냐 인간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고 해서 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걸 연극으로 재밌을 것 같아서 첫 작품으로서 또 이제 좋은 극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때요? 재밌으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이게 객석이 이 뒤에도 있잖아요. 네. 처음에 와가지고 정말 첫 무대 때 엄청 떨었어요. 나연 씨가 그래도 요즘 별명이 하나 떠들었죠. 우리 방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예? 우리 방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연습 때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고 관객들도 집중력 끌어오시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던 연출님이 지난번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네 하시네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공연하면서 그냥 돈 내고 오셨는데 돈 아깝단 말만 나오지 말게 연기하자. 돌아가면서 돈 진짜 아까워. 할인을 받았든 돈을 다 주고 왔든 단돈 100원이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 능력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나쁜 길로 가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있기에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선, 잔인함, 악이 말인가요? 아니요, 사랑, 웃음, 예술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 그건 번식을 위한 것일 뿐이죠. 감정도 섹스. 그리고 인간은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중국 비단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Made in China. 그럼 어미 중에 섬세한 아름다움을 아주 어설프게 모방한 거예요.